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날인 어제 시내 주요 먹자 골목과 유흥가들은 밤늦게까지 음주를 즐기는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. 코로나19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미국이 한국 등 90개 국가에 대해 내렸던 그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 종합하겠습니다. 임종인 기자 나왔습니다. 네,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대를 넘었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. 그럼요. 계속해서 좀 몇 달째 나타나고 있는 이 패턴의 반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전날보다 7만 명이 넘게 늘어나서 11만 8,50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하루 새 규모별로만 보면 두 배 반이 넘게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. 그런데 네.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날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화요일 날 급증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된 모습이고요. 또 검사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주말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위중증 환자 834명, 사망자는 130명으로 모두 전날에 비해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갔습니다. 중증병상 가동률 이제는 46%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어젯밤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 그렇죠. 밤이었는데 어땠습니까? 밤늦게까지 아마 인파들을 북적였는데 네. 제가 아마라는 표현을 쓴 건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. 뭐 을지로라든가 시내, 그다음에 뭐 강남, 신촌, 홍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먹자 골목도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에 사람들이 몰려서 밤새 북새통을 이뤘다고 그렇죠. 합니다. 대기줄이 늘어서 있는 식당들도 평소보다 많이 지금 증가를 했고요. 네. 거의 뭐 사실 영업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클럽 같은 데들도 오랜만에 큰 음악 소리와 함께 드나드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.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모처럼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이 주문을 소화하면서도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. 이제 좀 살만하다. 뭐 이런 반응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년 전 반복인 것 같은데 곳곳에서 택시 잡기 네. 대란 벌어졌다고요? 예, 그 사실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급이 깨진 면도 좀 있을 그렇죠. 거고요.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후유증 탓도 있는데요. 네. 일단 택시 대란 얘기는 저도 코로나 이후 참 오랜만에 듣는 표현입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린 주요 유흥가들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에 아무래도 한꺼번에 손님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 택시를 잡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이제 목격이 됐는데요. 택시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손님들이 급격하게 줄면서 법인 택시 기사의 3분의 1 정도 그만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가용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택시가 줄어든 것 자체도 이렇게 택시 대란이 당분간 불가피한 이유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방역 완화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예.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해야겠죠. 그렇습니다. 나가시는 분들 지금 뭐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 네. 좀 들리는데요. 외국에서 국내로 두르는 이 수요도 이제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이 풀었는데요. 네.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죠. 여기가 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 날 우리나라 등 90개 나라에 내렸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를 했습니다. 네. 지난 2월에 이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여행 경보를 매우 높으면 4단계로 올리면서 이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는 게 이게 이제 풀렸기 때문에 네. 이른바 이제 한류 여행 바람이 또 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. 네, 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.